친애하는 뭐 dear 친애하는 닥터 K에게 every time 적으세요. 뭐뭐 할 때마다 뭐 whenever 이런 거 같아요. whenever 내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I feel very small. 저는 매우 작아짐을 느낍니다. 그리고 말할 어떤 것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I also get very nervous. 나는 또한 이 개시 되다 이 뜻이야. 매우 초조한, nervous, 초조하게 됩니다. 만일 the teacher asks me a question. 선생님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수업 시간 동안에 My cheeks. 치기 뭐야? 볼이 turn 변합니다. Bright red 붉은색으로 밝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Blush라고 하죠. 홍조 홍조를 띠는 거 뭐라고 그래요? Blush 홍조를 띠다. How can I stop being so shy? 어떻게 제가 너무나 수줍어하는 것을 stop 멈출 수 있을까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이런 뜻입니다. 무엇보다도 remember 기억하세요. 데디아를. 데디아가 뭘까요? Being shy 수줍은 것이라는 것 수줍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수줍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Many people need some time.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하기 위해? To become comfortable. Comfortable이 무슨 뜻이죠? 편안한. 편안하게 되기 위해. With new people and situation. 새로운 사람과 그리고 상황, situation. 상황과 함께. 다시요.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상황에 편해지기 위해서, 편하게 되기 위해서. But, 하지만, if you really wanna overcome your shyness, 만일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수줍음, shyness, 수줍음을 극복하고 싶다면, overcome, 극복하다. Try these useful tips. 시도하세요. 이 유용한 조언은 유스프리 뭐예요? 유용한입니다. 팁스는 조언이죠. 단어 외울 때 어떻게 잘 외웠죠? 읽으면서 발음을 하면서 유스프, 유스프, 샤이니스, 샤이니스, 오버컴, 오버컴 이렇게요. 먼저 B의 답은 뭘까요? 스타트 시작하세요. 스몰 컨버세이션 작은 대화를 당신이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당신이 뭐 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small conversation. small conversation. small talk라고도 하죠. 뭐라고 하세요? small talk. small talk가 뭐예요? 잡담, 잡담. ask simple questions. 물어보세요. 단순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what did you do today? 너 오늘 뭐 했어? 이런 것 같은. They will love to answer your question. 그들은 너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the conversation will continue easily. 대화가 계속 될 겁니다. Continue가 봐요. 계속하다지. 대화가 쉽게 계속 될 겁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나왔죠. 그러니까 두 번째가 나오겠죠. 두 번째. Practice. 연습하세요. 동사로 시작하면 명령문이죠. 동사로 시작하면 무슨 문? 명령. 그러니까 연습해라. What you want to say.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연습해라. What은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해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해석이 무엇이 아니라 뭔가는 것입니다. 뭔가는 것.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연습하라. You can even write down some ideas and practice them in your room. 당신은 write down 적다야 적다. 적을 수도 있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practice. 실행하다. 뭐 하다? 실행하다. 연습하다.
실행하거나 연습할 수 있다. In your room, 당신의 방 안에서. Memorize something. 기억해라. 몇 가지를. Memorize something. Memorize가 뭐야? 기억하다. 근데 동사로 시작하니까 명령문이죠. 기억해라.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은. It's lovely to meet you. Lovely가 뭔 뜻이야? 사랑스러운. 좋단 얘기입니다. It's lovely to meet you. 당신을 만나서 원래는 뭐라고 하죠? Nice, happy 이런 거 많이 쓰죠? Nice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좋습니다. Lovely라고도 쓰나 봐요. 아시겠죠? It's lovely to meet you가 무슨 뜻이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는 The weather is great today, isn't it? 날씨가 너무 좋아요, 오늘. 그렇지 않나요? Most people have at least one thing.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 Most가 무슨 뜻이야? 대부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 적어도, at least가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적어도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 한 가지를 함은 그들이 그들의 자유시간에, 뭐, in your free time, 자유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여가시간이라고 해도 되고, 그들의 자유시간에 즐기는, 하는 것을 즐기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다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어도 그들이 여가 시간에 하는 것을 즐기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다. 이거 뭐 C번 같죠? 뭔가 내용이 안 맞죠? C번이 지금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C번이 필요 없습니다. Then, 그리고 나서 when you meet someone new,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때 야, will be able to 우리 배웠어요. 원래 be able to는 can 대신에 쓰는 거지. can이 뭐죠? 뭐뭐 할 수 있다죠. 근데 will은 뭐뭐일 것이다니까 합치면 어떻게 돼요?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will be able to. 당신은 그들에게 talk to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third.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세 번째. give yourself a chance. 주어라 당신 자신에게 기회를 주어라 당신 자신에게 기회를 chance는 기회죠 어떤 기회? Many shy people get angry 많은 수줍은 사람들은 get angry 화가 나 누구에게? themselves 자기 그들 자신에게 this only makes them more nervous 이것이 만든다 그들을 더 초조하게 nervous는 초조한이죠 Instead of, 뜻이 뭔가요? 뭐뭐? 대신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얘가 전치사니까, 전치사라면 두 가지 뭐가 온댔죠? 명사나? 동명사가 온댔죠? 명사나 뭐가 와요? 동명사. 그리고 얘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전치사 뒤에 명사가 오는데 그 명사가 목적어다. 전치사의 목적어다. Blame, blame이 무슨 뜻입니까? be, 난, 하, 다. 너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에 take a breath. take a breath가 뭐야? take a deep breath. 심호흡하다 들어봤죠? 심호흡하다.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increase. 격려하답니다. 뭐라고요? 격려하다. 당신 자신을 격려하세요. you will feel better. 당신은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immediately. 즉시, 즉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Finally, 마지막으로, 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해라. You are a unique special person. 당신은 유일한, 그리고 special,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Your shyness, 당신의 수줍음은 just one part of you. 당신의 일부분이다. part가 뭐야? 부분. or part니까 일부분. 당신의 일부분이다. find your own style. 당신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너를 좋아할 것이다. 뭐에 대해? 단지 당신 자신인 것에 대해. 이때 for는 뭐뭐에 대해서입니다. 아시겠죠? 수줍은 여자 좋아하는 남자도 있어요. 빨리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무엇보다도 기억하세요. 뭘 기억하냐? 수줍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가 아닌데요. 친애하는 닥터 키에게.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내가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나는 작아짐을 느끼고, 그리고 말할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또한 매우 초조하게 됩니다. 만일 선생님이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수업 시간 동안에. 내 볼은 turn bright red. 밝은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어떻게 제가 수줍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멈출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기억하세요. 수줍다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환경에 편안해지기 위해서. 만약 당신이 당신의 수줍음을 극복하고 싶다면, try, 시도하세요. 이 유용한 조언은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첫 번째, 시작하세요. 네가 알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작은 대화 시작하는 것. 대부분 이런 것들을 잡담이라고 부르죠. 많은 사람들은 여기 했고요. 물어보세요. 단순한 질문을 다음과 같이. 너뭐 했어, 오늘? 그들은 당신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쉽게 계속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 연습하세요. 당신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을. 당신은 몇몇 아이디어를 적을 수 있고, 그 아이디어를 너희 방에서 실행하거나 연습할 수 있다.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에게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기억하세요.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은 만나서 반가워 또는 날씨가 오늘 멋지군요. 그렇지 않나요? 실은 필요 없다니까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야, 그리고 나서니까 이 그리고 나서가 뭘 의미해? 연습을 하고 나설 의미하겠죠. 그리고 나서가 뭘 의미해? 아까 같이 연습하고 나서 당신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은 그들과 쉽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 자신에게 기회를 주세요. 많은 수줍은 사람들이 화납니다. 당신, 그들 자신에게 이미 아, 나왜 이렇게 바보 같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 이런 얘기야. 나 자신에게. 이것은 단지 그들을 더 초조하게 만들 뿐입니다. 너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 심호흡하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을 격려하세요. 당신은 즉시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당신은 유일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의 수줍음은 단지 당신의 일부분입니다. 당신 자신의 스타일을 찾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단지 당신 자신인 것에 대해서 당신을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뒤 문제 풀게요. 닥터 K의 그 조언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어떻게? 그러니까 하우트는 원만한 방법이야. 하우트는 보통 두 가지로 해석하거든요. 원만한 방법 아니면 어떻게 원만했지? Be read, 다루다 이 뜻입니다. 다루다. Chinese 수줍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아니면 다루는 방법. 이 팁은 조언이라고 했죠. 새로운 친구 만드는 것에 대한 조언. 너의 분노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이 오버컴이 극복하다죠. 당신의 분노를, 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에 대한 중요성, importance. 이거고요. 3, 4번 다 했습니다. 5번이요. 왜 수줍은 샤이가이가, 수줍은 그 남자아이가, 여기 보시면 일단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여기 be likely to라는 게 있는데, be likely to. 뭐뭐 할것 같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거 반대죠. unlikely니까. unlikely to니까. 뭐뭐 할것 같지 않다. 뭐뭐 할것 같지 않다. 왜 샤이가이는
아니, 뭐라, 자기가 아니면 무엇을 할것 같지 않습니까? 그의 수줍음을 극복하기 위해. 만일 그가 그 조언을 따른다면. Be unlikely to가 뭐라고? 못 말할 것 같지 않으니죠. 1번, 연습해라. 가까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자주. 이거 맞죠? 3번, 적어라. 몇몇 친근한 인사말을. Friendly가 친근한이군요. 인사말. 진정하려고 노력해라. 그가 그 자신에게 화가 났을 때, 부모에 화났다. 2번 볼게요. 작은 선물을 가져와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2번은 그런 얘기 없죠. 밑줄 친 부분의 의미는 무엇인가? 밑줄이 어딨나요? 밑줄. 마지막이군요. 수줍음은 당신 자신의 단지 일부분이다. 너 자신의 스타일을 찾아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단지 너 자신인 것에 대해 너를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밑줄 친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너 자신을 사랑해라. 더 웨이는 어떠한 방식으로야? 현재 너의 방식으로. 이해합니까? 현재 네가 있는 그대로의 방식으로. The way you are는 그냥 그렇게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The way you are. 현재의 너 자신, 현재의 너의 방식으로 너 자신을 사랑해라. 답은 4번입니다. 3번 쉴게요. 당신이 스쿨버스 위로 걸어 올라갈 때, 이제 애지가 몸을 할 때죠. 당신은 넘어지거나 fall. 이것도 넘어지다죠. 떨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얼굴은 토마토만큼이나 빨갛게 변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때때로 블러시. 홍조를 띠다. 얼굴이 빨개지는 걸 뭐라고 그래? 홍조를 띱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홍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embarrassed, 당황스러운, 당황한, 당황함을 느낄 때 당신의 뇌는 만듭니다. 특별한 화학 물질을. 케미컬이 뭐야? 화학 물질. 이 화학 물질은 넓힙니다. widen이 뭐야? 넓히다. blood vessel, 혈관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혈관을 넓힙니다. 당신의 얼굴에서 더 많은 피가 흘러갑니다. 그 혈관을 통해서, 들어올까봐요? 몸멋을 통해서. 그리고 당신의 피부는 밝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스터디가 공부가 아니라 연구예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블러싱, 홍조를 띠는 것이 가장 흔하다고. 커먼이 뭐예요? 일반적인 흔한. 10대들 사이에서. 근데 10대들은 누구냐? Feel embarrassed. 당황함을 느껴. More often, 더 자주. 누구보다? 성인들보다. 어덜트가 성인이죠? 그래서 그것은 가능한가요? 이것은 무슨 주어? 다 주어. 홍조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하지만 더 자신감이 있음으로써 더 자신감이 있음으로써 Confident는 자신감이 있는 당신은 줄일 수 있어. 당신의 당황함의 느낌은 당황의 느낌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당황의 느낌을 reduce, 줄이다, 줄일 수 있다. 구문을 요약하기 위해서 summarize가 요약하는 겁니다. 빈칸 A와 B의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당황했을 때 embarrassed,
그들은 붉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뭘 통해? 혈관을 통해 얼굴에 있는. 이것은 통제가 될수 없습니다. 다음이요. 뒤거 문제 풀어볼까요? 야, 당신이 수줍음을 느낄 때, 당신은 수줍음을 느껴. 당신이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때, 또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말할 때. In front of가 뭐야? 뭐뭐? 앞에 이런 뜻이죠. 그러면 솔루션, 이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 거죠. 솔루션이 뭐예요? 해결책. 아, 시작하세요. 스몰 토크. 아까 스몰 토크 말씀드렸죠? 스몰 컨버세이션. 작은 대화, 잡담. 스몰 토크를 시작하세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새 사람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람과. 이건 뭘 위한 거죠? 프랙티스, 연습을 위한 거죠? 그 다음에 write down, 적으세요. 당신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그 다음에 try, 노력하세요. 화내지 않으려고. 누구에게? 당신 자신에게. 당신 자신에게 화내지 않는 것을 노력하세요. 그리고 just, 단지 be yourself, 당신 자신이 되세요. 당신 자신이 되세요. 뭐 sure가 뭐야? 확실한이죠, 확실한. 그러면 확실함을 느껴. 당신, 이건 자신의 이런 뜻이지. 당신 자신의 능력 또는 다른 사람의 능력에 확신을 느껴. 자신감이죠, confident. 자신감. 단어를 외우는 기본은 뭐야? 일단 뭘할수 있어야 돼? 이 단어를 현지야. 그렇죠. 읽을 수 있어야 돼. 읽지 못하면 외워지지가 않아. 외울 때 어떻게 외워? Confident, confident 이렇게. 2번, try to help someone feel. 노력해라, 도우려고. 다른 사람이 느끼도록. 그들이 뭔가 할수 있음을 격려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야? 격려하다. 여기 보면 다시요. 노력해, 도우려고. 누군가가 느끼도록. 뭘 느껴? 그들이 뭔가 할수 있음을. 보시면 여기 EN을 빼보세요. EN을 빼면 뭐야? Courage지. Courage가 뭔지 적어요. 인이 되면 동사가 되는 거야. 용기를 주는 거야. 알겠죠? EN을 붙이면 뭐가 된다? 동사가 된다. 용기를 주다. 그걸 뭐라고 그래? 격려하다. 언니야, rich가 뭔지 적어, rich. 부유한 이런 뜻이죠. inner rich 하면 부유해지다, 풍부해지다, 동사가 되는 겁니다. sharp가 뭐야? sharp 날카로운, 여기다 sharp라면 날카롭게 하다, 동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앞이나 뒤에 en이 붙으면 뭐가 되는 거야? 동사 large 뭐야? 큰, 앞에다 en이 붙으면 확대하다야, 뭐하다? 확대하다. 한번 성공적으로 다뤄 문제를, 그리고 느낌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다, 뭐하다? 극복하다. 매우 특별하고 특이하고 좋은 거, 유일무이한, 독특한, 유일무이한. 유일무이하다는 건 세계에 몇 개밖에 없어. 유일무이, 유일 하나밖에 없어. 무이 두 개가 아니야.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독창적인, 특이한, 특별한, 뭐 유일무이한 이런 뜻이야. 배우다 뭔가를, 기억해야 할 뭔가를 배워. 기억하다죠, 뭐. 빨갛게 돼, 얼굴에서. 뭐 때문에? 듀투 저거, 듀투 이거 중요해. 당황, embarrassment. 수줍음. 당황감, 수준금 때문에 블러쉬죠, 블러쉬. 홍조를 띠다. 네.